미나 양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자, KTF 비기베 스타크래프트 4대 천왕전 2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미나입니다. 네, 뭐, 스타크래프트 평소에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저는 게임을 잘 네. 못해서요. 예, 예. 잘 그러세요? 전화만 잘 거시나 보죠? 예. 아, 그렇군요. 예. 오늘 그러면 누가 우승할지, 누가 왕좌에 오를지 예상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못하세요? 예? 예상은 못하겠고요. 뭐 네네. 다들 너무 멋지시고. 네. 그러니까 제가 게임은 못해도요. 예. 많이, 이름도 많이 들어봤고요. 예. 좀 알긴 알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안 된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예. 아, 그래서요. 모두 예. 열심히 하셨으니까요. 네,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랄게요. 아, 그렇군요. 네. 무대 뒤에서 이 네 명의 선수들이 준비하는 모습부터 이제 쭉 같이 함께 해오셨는데, 어느 선수가 우승할지는 모르시지만, 네. 개인적으로 남자로서 이 선수가 더 그렇죠. 매력적이다. 예. 이런 선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어떠세요? 아, 다 너무 매력적이시고요. 네. 너무 멋지셔서 누구 하나 꼭 집어서 말씀하시긴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예. 그냥 다 좋은데요. 아, 다 좋다. 예. 이 팬 클럽들이 와 있거든요. 지금 네. 분위기를 잘 읽으시는 거예요. 예, 누구 맞아요. 하나 집어서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 예. 지금 선수들 뭐 하고 있나요? 예? 아, 이제 경기 예. 준비를 네. 또 열심히 하고 있죠. 이제 뭐 예. 프리매치가 끝이 났고 본격적인 네. 아, 이제 준결승이라고 볼 수 있는 경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한참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통 이런 전에는 뭐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 예. 뭐 하느냐? 예. 뭐, 선수들끼리 이제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예. 마우스 볼 그 청소도 하고 예. 또 화장실도 필히 다녀오고 예. 예. 그리고 그렇습니다. 뭐 구석구석에서 사인도 좀 해 주고 예. 그렇죠. 다양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선수 여러분들에게는 그냥 긴장하지 마시고 좋은 경기 실력 그대로 보여주시길 원하고요. 4대 천왕전 준결승 경기 잠시 후부터 이어지겠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KTF 비기배 스타크래프트 4대 천왕전 오늘 그 준결승전을 치르게 될 진행자들입니다. 예, 지금 잠실 실내체육관에는 정말 뜨거운 열기로 가득합니다. 각 선수들을 응원하는 응원단들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자리를 꽉꽉 메워주고 계신데요. 참 이런 영예로운 자리에 선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선수들에게는 정말 무한한 영광일 것 같아요. 예, 선수들이 예. 그동안 쌓았던 어떤 업적이랄까 그런 것들에 대한 보상을 받는 그런 자리 같죠? 네, 그렇습니다. 성상훈 해설은 평소에 이 프로게이머만한 실력은 안 되지만 예, 그만한 열의를 가지고 이 게임을 즐기는 걸 알고 계신데 예, 선수들이 지금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뭐 저도 그간 많은 경기를 봐왔지만 예. 정말 오늘 같은 자리는 정말 처음이고요. 선수들 심리를 뭐 대변해 보자면 떨리지 않는 선수가 없겠죠. 그렇죠. 예. 예, 그야말로 최고의 프로게이머를 가리는 자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또 김동준에서는 한때 또 선수로도 플레이를 하셨기 때문에 예. 예, 지금 더 부러우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예, 더 말하지 말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전에 프리매치를 통해서 이제 박정석 선수 승리를 거두고 임요환 선수를 지목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요환 선수조차도 자신을 지목할 것 같다라는 예.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그 박정석 선수가 좀 그 전략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주지만 일단은 네. 물량 토스라는 별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자신의 물량이 어떤 좀 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쪽이 이윤여 선수 쪽보다는 임요환 선수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홍진호 선수도 최근에 이윤여 선수에게 조금 뼈저린 패배를 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예, 뭐 반면 복수전을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일단 어차피 만날 상대를 결승에서 만나면 예,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네. 조금은 더 수월한. 자, 그렇다면 이 홍진호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이제 만나게 되는데 그 준결승 첫 번째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두 선수 정말 많은 대회에서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비공식 전적을 포함해서 네. 이윤열 선수와 홍진호 선수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전적 2002년까지의 전적을 합산해보면 이제 3대4로 예, 3대4로 이윤열 선수가 한 경기를 앞서가고 있거든요. 근데 거의 대등하다라고 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한 경기는 랜덤전으로 치렀었던 경기이기 때문에 네. 주종종만 가지고 다뤘던 경기를 따져보면 이제 2대4로 이윤열 선수가 앞서고 있는데 예. 테란 유저로서 홍진호 선수에게
압도를 하고 있는 테란. 예. 임희원 선수를 제외하면은 이윤열 선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현재 상태로는요. 예. 자, 홍진호 선수와 이윤열 선수 현재 전적만으로는 이제 자신의 주종으로는 2대 4로 이윤열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만약 홍진호 선수가 또 이윤열 선수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된다면 아주 대등한 스코어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윤열 선수와 홍진호 선수가 오늘 준결승 그 첫 번째 경기를 치를 경기 맵 알아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벌써부터 긴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잘 아는 맵입니다. 로스트 템플 그 경기 맵으로 함께 떠나시죠. 예, 로스트 예. 템플 맵입니다. 일단 이윤여 선수와 홍진호 선수 테란 대 저그전을 이 맵에서 펼치게 될 텐데 예. 일반적인 양상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는 맵이 바로 이 로스트 템플 맵이죠. 서로의 어떤 위치상의 스타일, 위치가 걸렸을 때 그런 스타일, 특이한 스타일, 플레이 스타일, 그리고 뭐 전체적인 게임 운영 그런 것들을 서로 너무나도 완벽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같은 팀 아닙니까? 네. 심리전에서 앞서는 선수가 결국엔 승리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리전에서 네. 앞서는 선수의 승리. 참 재밌는 게 네. 선수 대기실에서 이윤열 선수에게 몰래 물어봤을 때에는 홍진호 선수를 공식 전적에서 앞서고 있으면서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예. 마야하기를 꺼려하더군요. 예. 아, 그래요? 뭐 홍진호 선수와 뭐 이윤열 선수 이런 뭐 지존을 가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긴장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속된 말로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누워서도 그리고 자면서도 눈 감고도 하는 맵 바로 로스트 템플 MBC 게임입니다. 자신의 최고의 화려한 경기를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경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진호 선수와 이윤열 선수가 준결승 첫 번째 경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테이지에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의 표정 살펴보면서 프로필 확인하겠습니다. 긴장감이 맴돌고 있는 가운데 화려한 조명 아래 이 두 선수들의 마음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토네이도 테란 이윤열 선수의 응원 플랜카드가 보이고 있고 또 홍진호 선수의 응원단들도 뜨거운 함성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무대 위 홍진호 선수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홍진호 선수 오늘 프리매치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지명권을 얻지 못했습니다만 결국 홍진호 선수는 네. 첫 번째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같이 한솥밥을 먹으면서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섰거든요. 두 선수가 네. 예, 서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렇게 큰 무대에 서서 경기를 앞서고 있다면 정말로 부담이 크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윤열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이윤열 선수 요즘 이 최근 전적이 너무 좋아요. KPJ 투어 2차, 3차, 4차 모두 우승한 3연패 위업을 달성한 선수죠. 그렇습니다. 넘기 힘든 벽들을 서로가 만났습니다. 로스트 템플 MBC 게임 맵에서 치루어질 두 선수의 준결승 경기. 단판 승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패배를 하게 되면 4위로 떨어지게 되는 예, 4위가 될지 3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우승의 주역은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현장 로스트 템플 네, 벌떡 일어났습니다. 홍진호 선수의 응원 단장이 벌떡 일어나서 응원을 해줬는데요. 자, 경기 시작되고 지금 12시에 홍진호 선수의 저그 진영이 보이고 있습니다. 화이트 저그 그리고 6시에 이윤열 선수의 테란입니다. 아, 지금 일단은 가장 멀게 걸렸죠. 네. 가장 멀게 걸렸고 네. 저그가 12시 쪽에 걸렸다는 건 앞마당 멀티죠. 그리고 2시 쪽으로 나중에 확장하기가 좀 편하다는 측면을 봤을 때 홍진호 선수가 기분 좋게 시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윤열 선수는 정말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도 참 많이 얘기가 되고 있던 6시의 어떤 불리함이랄까 그런 것들을 극복한 선수로 예 완전히 탈바꿈한 모습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그래도 예 6시에 걸리면 일단 기분은 나쁘죠. 예. 일단은 좋지 않은 기분입니다만 그러나 이윤열 선수 그것을 극복해내는 시간이 예. 언제가 될지 예, 예 사실 뭐 상대 전적이라든가 그런 것들 뭐 프리매치에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사실 로스트 템플에서는 그렇게 큰 영향은 없거든요. 예 그래요? 단지 지금처럼 12시나 6시처럼 걸렸 든지 아니면 이제 뭐 2시나 8시 이런 식으로 위치에 따라서 어느 정도 유불리가 이제 예측이 되는 것뿐이지 6시 지역에서 어떻게 12시 지역에 있는 저그를 예,
상대를 하는지 있을지. 그리고 12시에 있는 저그는 어떻게 6시에 있는 저그를 상대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관전 포인트를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군요. 자, 지금 오버로드 예, 2시 쪽으로 오버로드를 보냈는데 없는 것을 보고 살만 나죠. 그렇죠. 예. 자, 일단 2시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하고 홍진호 선수 약간은 기분이 좋아질 듯 스마일, 미소가 띄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자, 이윤열 선수의 SCB도 정찰을 나가고 있고, 자, 홍진호 선수의 드론 두 기, 한 기는, 그 중간 브릿지라고 하는 곳에 언덕 네. 아래쪽에 이제 해처리를 건설을 했고요. 지금 드론이 정찰 가는 방향이 8시 지역 쪽인데, 네. 혹시라도 지금 이윤열 선수가 뭔가 모험적인 전략을 선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혹시 잠깐 들어서 그런 지금 정찰을 선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오버로드와 그리고 SCV가 절묘하게 지나쳤습니다. 예, 지금 SCV가 올라온 경로로 봤을 땐 6시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지금 드론이 6시 쪽으로 정찰을 가죠. 그렇죠. 드론 방향을... 정찰의 어떤 정상적인 타이밍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방향을 확 꺾어서 6시 쪽으로 네, 그만큼 정찰을 하고. 홍진호 선수가 이윤열 선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윤열 선수가 사실 공식적인 시합에서 정말 그 입이 벌어질 정도의 전략을 선보인 적이 많습니다. 그렇죠. 뭐, 쓰리바라 땡마린 러시라든지요. 예. 이런 식으로 전략을 전략으로서 승리를 많이 거둬왔었기 때문에 분명히 홍진호 선수도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겠죠. 이 변화무쌍한 전략 전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윤열 선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예. 자, 홍진호 선수 하면은 그야말로 그 어떤 테란을 붙여놔도 뭐 상대방 테란이 뭐 귀가 꺾여서 돌아가는 그런 저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정찰이 돼서 12시 쪽에서 베테랑 내줘요. 이거 예, 드론이 괜히 한 바퀴 돌다가 지금 못 앉았죠. 이번에도 그냥 지우면 참 좋겠는데. 이거는 견제를 제법 받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이거 자기 드론 때문에라도 그러나 결국 SCB HP 얼마 남기자고 돌립니다. 사실 그러면서 지금 어차피 세 번째 처리 짓는 걸 견제를 못하니까 상대방의 게스 채치 타이밍이나 저글링을 얼마나 뽑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냥 본진 안으로 들어간 모습이죠, SCB는. 네. 그렇죠. 자, 지금 리파이너리를 올리고 있는 이윤열 선수의 진영, 그리고 홍진호 선수는 3의 처리 체제에서 이미 저그 익스트랙터가 올라갔습니다. 예, 그 홍진호 선수의 그 플레이 스타일이 예. 독특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굉장히 그 휘몰아치는 러쉬, 초반 러쉬부터 계속적으로 공격을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홍진호 선수가 이제 폭풍적이라 닉네임도 얻은 것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테란 유저들이 어느 정도 저그가 레어 이후에 러커나 아니면 이제 뮤탄리스크 체제 이런 체제를 갖추는 타이밍이 상당히 긴 반면에 홍진호 선수는 그것이 타이밍이 굉장히 짧거든요. 예. 어느새 순간 홍진호 선수는 뮤탄이 나오는 예, 그런 상황을 볼 수도 있었죠. 그래서 많은 테란 유저들이 홍진호 선수 앞에서 그 많이들 눈물을 흘려왔었는데 그렇죠. 엔지니어링 메이가 빨라요. 아카데미보다 빠르다는 건 공격력 업그레이드 최대한 빨리 해서 머리는 활용 그때 하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인데 그렇죠. 지금 베럭스에서는 불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투베럭스에서 일단 머린들 진출을 하는 상황 위쪽에서 이거 딱 저 타이밍이거든요. 머린 예. 8개 9개 정도가 됐을 때 예, 저 정도 타이밍에 이제 딱 그 엔지니어링 베이와 아카데미를 짓는 빌드 오더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아카데미는 엔지니어링 베이 이후에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홍진호 선수죠. 본진 그 테크트리가 레어로 향하고 있고 그리고 홍진호 선수가 사용할 그 주 전략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제 레어 이후에 히드라리스크 데니가 가느냐 아니면은 스파이어 가느냐 예. 그것을 좀 주의깊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냥 어떤 스타일이 조금 더 예상이 되는지요? 뭐 이제 지금처럼 머린이 앞쪽으로 이제 진출해 있는 거 이것을 이제 오버로드 상대 봤다면 언젠가는 메딕과 함께 이제 빠르게 러쉬를 갈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죠. 예. 머린 메딕 러쉬로 일단 공격을 위주로 한 전략이라면 완성이 됐고 레어가 예. 완성이 되어 있는데 이미 아무것도 테크트리가 다른 테크트리가 올라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글쎄요. 뭐 처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러커 치즈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안마나 벌치 지역의 스파이 지금 안마나 그 어디에도 예. 스파이어 지었죠. 아, 스파이어. 예. 지금 두 선수 진짜 신중해요. 저글링 한 기도 아끼는 모습 보여주고 이윤열 선수도 다른 때와 같은 조금 과감한 압박 안 하거든요. 네, 이윤열이 지난 자리 패배만 늘어난다. 와,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저런 문구를 생각해냈을까요? 3베럭스 체제예요 지금. 이윤열 선수의 유닛들 맵 중앙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그리고 한 가지 짚어볼 만한 점은 예. 홍진호 선수가 계속해서 지금 저글링을 생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글링 스피드업이 끝났거든요. 예. 네, 자 그리고 히드랄릭 스탠을 본진 쪽에 건설을 하고 있는 홍진호 선수. 뮤탈리스코와 이제 저글링 체제. 그리고 저글링은 이제 미리부터 꾸준히 생산해 놓고 메디가 안 가요? 지금 약 10기 정도 되는 머리를 선두에 두고 그리고 그 뒤에 예. 있는 머린들만 가고 있는데요. 아 메디가 파이어벳이 예. 뒤늦게 가는데 이거 자칫 잘못하면 네, 이윤열 선수의 실수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예, 일부러 컨트롤... 따로 떨어뜨려서 컨트롤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래요. 일단 예. 뭐 초반에 저글링을 이 머린으로 상대하고 지금 센터 지역에 뭔가 건설하고 있죠. 아 팩토리 전진 팩토리 이거 맵 중앙에 팩토리를 건설을 하고 있는 이윤열 선수입니다. 이윤열 선수는 본진 쪽에 베럭스를 하나 더 늘리고 3 베럭스에서 팩토리를 올리고 있는데 스파이어가 이미 완성된 타이밍이죠. 네, 보통 들어가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 타이밍일 수도 있는데요. 네, 사실 조이기라고 보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늦죠. 자, 저글링 부랴부랴 뛰어나오고요. 일단 성공홀로 하나 타게 되고 근데 한류가 늦었어요, 저글링. 성공홀로니 이거 남아있는데요. 이거 뒤로 뚫려요. 그냥 뚫려버리는 상황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윤열 선수가 매딩을 따로 운영해준 것도 머리만 일찌감치 앞서 나가면은 데뷔를 덜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의 신이죠. 와. 자, 이거 그냥 뚫렸어요. 예. 이윤열 선수의 시베런스 이 불꽃 날인 그리고 매딩으로 홍진호 선수의 앞마다 진짜 한번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KTF 빅이베 스타크래프트 4대 천왕전 그 준결승 첫 번째 경기에서 이윤열 선수 단 한 번의 러쉬로 승리를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홍진호 선수 새로운 스타일이었어요. 심리전 제가 기억이 남네요. 이 KTF 이윤열 선수의 이제 구단이죠. 그 홈홈을 해보니까 이윤열 선수 하면 떠오르는 것이 우리가 떠올릴 때는 뭐 물량 어떤 그 힘 이런 것을 떠올리는데 그쪽에 이윤열 선수가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컨트롤과 그리고 심리전이다 이렇게 써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이번 경기에서 이윤열 선수와 하여금 더 빛을 발하게 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홍진호 선수 정말 아쉬울 것도 같습니다. 예. 일단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런 표현은 진짜 뭐 아무것도 못해보고 그냥 GG를 선언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 있는데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이윤열 선수의 재치가 너무나도 돋보이는 경기였고요. 예. 경기 중에도 뭐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웨딕을 미리부터 보여주지 않았던 것이 홍진호 선수가 데뷔를 좀 덜 하게끔 한 결정적인 원인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예. 뭐 메디 처음부터 같이 나왔더라면 성공콜론이 부랴부랴 건설을 하고 저글링을 좀 더 생산을 했겠죠. 홍진호 선수는 차후에 이제 뮤탈리스크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라바를 아껴두는 모습을 보셨지 않습니까? 네. 그 절묘한 타이밍에 완벽한 타이밍에 파고들었던 거죠. 이윤열 선수가. 자, 이 이윤열 선수는 이제 뭐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의 그 한마디로 그 이 병력들을 확인시켜주고 싶지 않았다라는 건데. 그렇죠. 김동준 해설이 보시기에는 홍진호 선수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을 짚으시겠습니까?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극강의 프로게이머들은 정말 실수 하나에 승패가 그 갈리게 되죠. 예. 네, 그렇죠. 그 홍진호 선수에게 아쉬웠던 점은 뭐 성큰 숫자는 그다지 부족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네. 상대방의 체제가 빠른 공격력 업그레이드 마린이었다는 걸 파악하지 못한 것은 홍진호 선수에게 아쉬움으로 작용을 하겠지만 네. 정말 전투에 있어서 저글링 합류가 약간 늦었거든요. 네. 예, 돌아 나오느라고 약간 늦었던 그 사이에 어느샌가 성큰 콜론이 하나는 파괴되고 하나는 체력이 낮아지고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결국에 각계격파의 형태밖에 나올 수가 없었죠. 그렇습니다. 뭐 이윤열 선수의 타이밍도 워낙에 좋았고 네. 뭐 공격력 업그레이드, 사정거리 업그레이드 된 병력 규모 뭐 그런 타이밍이 상당히 좋았지만 홍진호 선수가 전투를 아주 약간 실수를 했다는 거. 네. 예, 그것이 지금 홍진호 선수는 상당히 아쉬움이 남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호흡이 되어서 플레이를 해야 된다는 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넓은 시야를 가진 이윤열 선수 결국 결승 진출 성공을 합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 이제 준결승 두 번째 경기를 치루어야겠습니다. 이윤열 선수는 이미 결승전 진출에 성공을 해서 자리를 지키고 있고 이제 이윤열 선수와 맞붙을 결승에서 맞붙을 선수를 뽑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경기를 치룰 선수는 임유환 선수와 그리고 박정석 선수입니다. 자 박정석 선수가 이제 프리매치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임유환 선수를 지목을 했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은 김동진 해설 말씀과 그리고 성상훈 해설의 말씀을 들어보면 네. 그나마 이윤열 선수보다는 임유환 선수를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나았을 것이다.
뭐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뭐 실력면의 얘기가 아니라 예. 예, 뭐 최근 이윤여 선수가 워낙에 기세가 무섭게 치고 올라오기 때문에 네.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정석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 물량 토스가 강력할 수 있는 건 전략적이고 컨트롤적인 테란이지 사실 같은 물량 테란은 아니거든요. 테란이 예. 사실 그거는 네. 이제 결과로밖에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네. 박정석 대 이윤열이라고 한다면은 그 메이저리그 결승전에서 한번 맞붙은 적이 있었고 예. 그렇죠. 박정석 선수가 승리를 따내 한 번도 따내질 못하고 3-0으로 이윤열 선수가 완승을 거둔 적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을 박정석 선수가 계속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었을 확률도 있고요. 예. 그리고 임요환 선수에게 상대적으로 4-6으로 전적상에서 앞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박정석 아, 선수가 그래요. 예. 그 박정석 선수의 최근 성적이 조금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네. 지금까지 이겨온 것으로 봤을 때는 이윤열 선수보다는 임요환 선수가 물론 두 선수 모두 부담은 있습니다만은 네. 조금은 덜 부담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래요. 그렇다면 반대급부적인 이 심리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임요환 선수는 자신이 지목당할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네. 그것에 기반이 되는 것도 또한 박정석 선수의 개인적인 이 전적을 봤을 때 자신이 조금은 뒤지기 때문에 날 선택할 것이라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임요환 선수가 지금 가져야 할 생각과 마음가짐 그리고 이번 경기의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임요환 선수는 전대미문의 어떤 테란의 황제이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지명당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임요환 선수가 또 승부욕도 아주 강하고 자존심도 강한 선수이기 때문에 예. 정말 뭐 또 그 경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연습을 해왔다고 아까도 인터뷰하는 모습 잠깐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재밌는 경기가 나올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제 준결승 두 번째 경기, 임요환 선수와 박정석 선수가 경기를 펼칠 전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의 맵입니다. 라이벌리죠? 예, 이 라이벌리가 선정된 이유가 또, 사실 프로게이머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맵인데도 불구하고, 공식전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점을 일단 첫 번째 목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선수들이 가장 잘 아는 맵이다라는 거, 이것이 또 두 번째 선정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이 라이벌리 맵 하면은 정말 수많은 전략과 전술, 그리고 또 힘싸움, 게릴라면 게릴라, 모든 것이 통용되는 맵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라이벌리에서 치워질 임요환 선수와 박정석 선수의 테란덱스터토스전을 또 예상을 해본다면, 어떻게 예상이 가능합니까? 일단은 장기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예, 라이벌리나 맵 자체가 워낙에 장기전이 많이 나오는 맵인데다가 네. 두 선수가 또 확장력 또한 상당히 뛰어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선수. 그리고 예. 또 임요환 선수는 방어적인 플레이를 하면서 자신에게 승기를 조금 시끄러우는 데 있어서 아주 익숙한 선수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또 세로 지역이나 그 가로 지역이 걸리게 되면 공격적인 플레이도 잘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변수를 생각했을 때 또 맵의 영향이 가장 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전이 예, 좀 네. 예상이 되는 그런 경기가 될 것 같네요. 일단은 장기전, 일단 뭐 집안의 그 정비, 재정은 튼튼하게 해놓으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뭔가 좀 이렇게 도발을 하게끔 만드는 플레이가 네. 가능할까요? 사실 로스트 템플처럼 센터 지역이 있는 맵이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네. 흔히 떠올리는 장면이 테란대 프로토스에서는 이제 천천히 미사일터를 건설하면서 테란의 병력이 전진하고 있을 때 네. 프로토스의 병력이 그것을 이제 감싸서 공격을 하는 이런 장면을 흔히 떠올리기 마련인데 라이벌리처럼 다리다리로 이루어진 센터 지역이 없는 맵에서는 그런 장면을 쉽게 연출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힘싸움 대 힘싸움을 프로토스가 먼저 싸움을 걸기는 좀 힘든 맵이고 예. 아무래도 이제 타이밍을 맞춰서 한 템포 앞선 테크트리 이것으로 승부를 본다거나 아니면 이제 빠른 캐리어로서 네. 승부를 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엇갈리는 길이 많은 라이벌리 맵입니다. 상대방의 움직임이 어느 쪽을 향하는지 상대방의 게릴라의 시작 이 조짐은 어디서 시작이 되는지 아주 넓은 시야가 필요한 경기 맵이기도 합니다. 자, 라이벌리에서 치러진 임요환 선수와 박정석 선수 둘 중에 어떤 선수가 결승전에 진출하게 될지 정말 궁금해지는 순간입니다. 자, 무대 위에서 준비하고 있는 선수들, 지금 이 순간, 뭐, 첫 번째 경기를 치른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지금 임요환 선수, 박정석 선수는 또 그 기분이 사뭇 남다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뭐, 김동준 네, 예. 해설이 보기에는, 자, 두 선수의, 사실 이런 얘기하기는 좀, 무한한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자, 김동준에서는 잘 피해나가기 좀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 두 선수의 우위를 점친다고 한다면, 어렵지만, 어떤 선수가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일단은 박정석 선수가 임요환 선수를, 타 메이저 대회에서 결승에서 격파한 적도 있었고, 예, 리그 중간에도 격파한 적이 있었고, 라이벌전이나 그런 경기에서 상당히 많이 제압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때 또 박정석 선수가 임요환 선수를 상당히 잘 잡는 선수다. 아. 예, 어떤 그 게이머 간에 좀 상성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선수는 유달리 이런 선수에게 약하고 저런 선수에게 강하고 그런 면들을 좀 생각해봤을 땐 네. 박정석 선수의 좀 미묘한 우세가 점쳐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오늘은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뭐 전적을 예, 바탕으로 해서 예상을 해주셨는데 성상훈 해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상대 전적에서는 박정석 선수가 메이저급 대회에서 예. 미묘한 선수를 많이 격파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예. 일단 그 맵 자체가 평소에 가장 많이 쓰여지는 맵이라면은 사실 그 전적상이 거의 작용을 안 합니다. 이게 메이저급 대회에서 쓰는 맵들은 또 이제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맵의 영향력이 어느 정도 있는 만큼 라이벌리라면은 예. 미묘한 선수도? 이명환 선수 쪽으로 저는 생각 기우는 것이 타이밍을 잘 맞춰서 물량으로 밀고 나왔을 때 프로토스의 병력이 그것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힘든 맵이 또 라이벌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박정석 선수의 확장 타이밍이 조금이라도 좀 어긋난다면 이명환 선수 쪽으로 눈길을 돌릴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그 양 해설자들의 그 우위를 점치는 것이 예상이 갈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선수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이때에 두 선수에게 가장 필요한 건 여러분들의 뜨거운 응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먼저 두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를 한번 보내줍시다. 자, 박정석 선수에게 뜨거운 박수 보내주세요. 예. 네, 오늘 박정석 선수의 응원단들은 예. 일단 뭐 풍선처럼 이렇게 보이는 것도 아주 좀 이펙트가 있지만 일단 소리가 들립니다. 예. 그렇죠? 이렇게 소리가, 뿅뿅뿅뿅 소리가. 네, 소리가 아트죠. 네, 일당백의 효과를 내고 있는 박정석 선수의 응원단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에 질 수 없겠죠. 자, 임유한 선수 하얀 풍선 흔들어주세요. 뜨거운 함성과 함께 하얀 물결이 오, 잠실 칠레 체육관을 뒤덮고 있습니다. 자, 이런 뜨거운 응원을 받고 있는 두 선수. 지금 부스 안에 있기 때문에 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안 들리죠. 그렇죠. 예. 지금 두 선수에게는 오로지 카운트다운을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자, 그럼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임유한 선수와 박정석 선수의 표정 살펴보면서 준결승전 두 번째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가 강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두 선수의 모든 유닛들에게 강한 힘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임유한 선수입니다. 슬레이어 박서 테라. KPGA 투어 1차 우승, 3차 3위. 네. 예. 뭐 명실공히 테라는 황제로서 뭐 전대미문의 네. 뭐 지금 역사를 써나가고 있는 그런 선수죠. 그렇죠. 박정석 선수 최근 약간 부진하다라는 평을 받고는 있습니다만. 네. 하지만 프로토스의 예. 영웅이라고 박정석 선수를 꼽는데.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지요. 박정석 선수 망토만 입고 있으면 그야말로 휘날리는 난세의 영웅입니다. 그렇죠. 자, 박정석 선수와 임요환 선수가 펼치는 준결승 그 두 번째 경기입니다. 전장은 라이벌리. 그 선수는 이미 준비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라이벌리에서 펼쳐지는 두 번째 경기 함께 하시죠. 라이벌리 맵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노란 불이 들어왔네요. 이것은 임유한 선수의 11시 진영 테란입니다. 임유한 선수의 진영에 이어서 7시에는 박정석 선수의 붉은색 포인트, 붉은색 프로토스 진영입니다. 예, 제가 아까 그 라이벌리가 참 장기전이 많이 나오는 맵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예. 예, 임유한 선수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다이나믹한 경기가 좋다. 예, 역동적인 경기가 좋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만큼 초반에 몰아치거나 그런 데 있어서도 임유한 선수가 어느 정도 자신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그리고 일단 라이벌리라는 맵이 다리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지역이나 세로지역이 걸렸을 때는 테란이 초반에 공세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도 흔하거든요. 그래서 임유한 선수가 준비한 전략과 전술이 다양하다며 박정석 선수를 흔들기에 충분한 위치일 그렇죠. 수도 있겠어요. 예, 그렇죠. 뭐 흔히 투 탱크드랍을 뭐 가장 큰 예로 들 수가 있겠죠. 테란 대 프로토스에서는. 예, 로스트 템플에서 많이 쓰여지는 전략이긴 합니다만은 예. 라이벌리에서도 예, 많이 나오거든요. 또 이 라이벌리 하면은 사각지대가 넓은 그런 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미스트 넓은 맵이기 때문에 일단은 경기 초반 임유한 선수가 박정호 선수를 어떻게 흔들지 그것이 아주 관심 포인트가 되는 상황이에요. 반대로 박정석 선수가 어떤 전략을 준비했다라면 네. 예, 뭐 임유한 선수가 어떻게 막아내느냐 그것에 잘 맞춰 나가느냐 그것이 관전의 포인트가 될 수 네.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두 선수 지금까지는 뭐
해설이나 뭐 예상을 드리기가 좀 뭐하죠? 예, 일단은 정상적인 게임 운영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예, 가장 그 확신에 가깝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건 박정석 선수는 공격 위주의 플레이어라는 거죠. 근데 예, 물론 방어 위주의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는 프로게이머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가장 공격적이고 그 공격의 힘을 바탕으로 한 공격을 자랑으로 삼는 선수가 바로 박정석 선수인데, 그래서 첫 번째 공격을 가는 선수는 어차피 박정석 선수거든요. 그래서 초반 러쉬가 일단 피해를 주느냐 못 주느냐 이게 또 가장 큰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뭐 초반에 어떤 그 심리 싸움과 그리고 뭐 시작할 때의 미미한 이 게릴라전 효과가 예. 극대화될 수도 있어요. 예, 미니맵 사이에서 예. 보실 때에도 박정석 선수의 프로브는 이제 대각선 쪽으로 먼저 가지 않습니까? 먼저. 가장 먼 지역부터 정찰한다는 것은 세로나 가로 쪽에 있으면 초반 푸시를 무조건 하겠다라는 의도거든요. 그쪽이 어느 쪽이 될지는 지금 박정석 선수의 프로브가 정찰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예, 뭐 프로브가 대각선으로 정찰을 간다거나 하는 것들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경우도 많지만 또 게이머들에게 물어보면 별 의미 없다. 예, 그냥 어차피 3분의 1 확률이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저를 당황케 한 일도 몇 번 있었습니다. 예. 그러나 보기에는 일단은 뭐 좌쪽이냐, 그러니까 가까우냐, 뭐냐 이걸 측정하는 예.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 그런 것도 있죠. 예. 자, 일단은. 두 선수가 진영을 확인했습니다. 11시 쪽에 임유한 선수가 있는 것을 박정석 선수는 알아요. 그런데 임유한 선수는 아직 박정석 선수의 스타팅 포인트를 네. 모릅니다. 근데 프로브가 온 타이밍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느 정도는 예측을 하겠죠. 만약에 가장 가까운 가로죽이 있었다면 예. 두 번째 서플라이가 채 짓기도 전에 벌써 프로브가 왔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임유한 선수 정확하게 가고 있어요. 임유한 선수 지금 팩토리 하나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 아무것도 건설하고 있는 게 없죠. 그렇죠. 그렇다면 뭐 완전히 건설이 된 상태에서 커맨드 센터를 짓는다거나 아니면 두 번째 팩토리 짓는다거나 뭐 스타포트를 짓는다거나 셋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리고 박정석 선수 두 개의 트레일 체제 그리고 사드스코 예. 돌아가고 있습니다. 프로브 한 기를 입구에다 가운데다 얹어 놓으면서 임효원 선수 SCV 진출을 막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원게이트에서 빠른 로보틱스 체제인지 아니면 전형적인 사업 드래곤인지 뭐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초기 H2A와 그리고 사브레틱스 코어 돌아가는 이 체제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다가 지금 게이트를 먼저 지었기 때문에 로보틱스보다 그만큼 드래곤 물량이 많고 그만큼 견제가 제대로 먹힌다면 테란 입장에서 상당히 예.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혹시라도 더군다나 벌처를 생각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진짜 방어선이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커맨드 센터입니다. 임유한 선수 선택을 했던 것은 원팩토리 이후에 이거, 멀티. 예, 임유한 선수 양쪽에서 막고 있죠. 예, 임유한 선수 지금 야단 났어요. 보고 싶어요. 결국 못 보고 그 자리에서 비명 행사하는 예. 예, 지금 그 임유한 선수가 노리고 있는 것이 이제 더블 커맨드인데 예. 더블 커맨드라고 한다면 이제 원팩토리에서 나오는 탱크로 탱크들로만 이제 방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보시면은 빠르게 시점 그래도 한 것이 아니라 일단 탱크 숫자를 먼저 확보하는데 집중적으로 지금 중점을 두고 있는데 예. 만약에 사업 드래곤이 이제 들이닥치면서 탱크가 이제 하나 둘씩 파괴되고 사소한 이제 컨트롤 미스가 이제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다면 벌써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드라군들 자 일단은 언덕 아래 쪽에서 대기 잘못하면 입구 뚫려버릴 수도 있거든요. 자 지금 뚫릴지 일단 언덕 이쪽에 있는 탱크 한 개 썬크 예. 올라가서 공격을 해봅니다만 와, 임유한 선수 이미 예, 준비를 하셨어요. 두 번만 더 맞으면 파괴될 상황이었고 일단 임유한 선수는 자신이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안정적인 플레이를 그 선택할 수밖에 없죠. 엔지니어링 그렇죠. 베이 이렇게 빨리 짓는 건 최근 테란의 그렇죠. 경향이 아니거든요. 예! 파괴됐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탱크 한두 개를 잃으면 나중에 지금 커맨드 센터를 내려놓기가 까다로워져요. 자, 지금 그리고 또 시즈 업그레이드가 완성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렇죠. 임유한 선수는 지금 아 다크템플러가 올지 몰라 이런 생각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또 사업 드래곤 이후에 다크템플러 가장 많이 쓰여진 전략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일단 시즈 모드 완성이 됐습니다. 언덕 위쪽에서 방어선을 긋고 있는 임유한 선수 중요한 건 이 커맨드 센터가 제대로 앉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박정석 선수도 역시 멀티를 선택을 했습니다. 가위바위보를 처음부터 시도한 쪽은 박정석 선수였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느 정도 좀 승리를 한 듯한 모습이죠. 상대를 속이는데 일단 성공을 했는데 이후부터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임유한 선수가 무슨 선택을 하느냐. 네. 지금 박정석 선수도 타이밍 좋게 멀티를 가져갔는데 이 지역을 어떤 식으로 최대한 피해를 입히느냐 아니면 자원전의 양상으로 끌고 가느냐 그것은 일단 박정석 선수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드라군 수가 약 6기 정도가
대각선 방향으로 예, 지금 네. 도착을 해 있는 상태예요. 이게 가위바위보 이후에 들어갑니다. 묵찌빠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지금 묵찌빠를 할지 가위바위보를 예, 할지 중요한 건 이번 전투. 드라군 6개의 화력이면 시즈탱크 그냥 무서워지죠. 하나 방해되었습니다. 네. SCP 모두 총동원을 해봅니다만 박정석 선수가 원하는 대로 좀 이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자, 임유환 선수 단단해요. 예, 임유환 예. 선수는 참 이렇게 표현드리면 맞을까 모르겠는데 빠릿빠릿한 선수죠. 예, 미니맵 정말 잘 보고 상황 판단 대응 정말 빠른 선수입니다. 그리고 박정석 선수도 탱크만 1점차 해주고 뒤쪽으로 빠지고 또 하나요. 이렇게 되면은 박정석 선수의 드라군 2기 그러나 후속 드라군이 보이고 있지 않죠? 예. 계속적으로 예, 뭡니까? 지금 뭐 SCB가 파괴가 된 모습이었죠. 예. 드라군에게 맞아서. 아, 순간 프로브가 파괴된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굉장히 놀랐습니다. 자, 일단은 초반에 이 탱크 한 3기 정도 예, 파괴가 있었습니다만 박정석 선수의 후속 부대가 도착하지 않았기에 경기는 또다시 안정 모드로 돌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바워 라인을 위해서 이면 선수가 가지고 있던 시즈 탱크가 일단 거의 전부 파괴되다시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뒤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옵저버 그리고 시타네로 아둔까지만 있고 템플러 아카이브 안 올라갔다라는 건 사업 드래곤과 스피드업된 질럿 그리고 셔틀의 조합으로 확 뚫어버리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 이미 두 선수는 멀티 하나씩을 가져갔고 임유환 선수는 글쎄요 지금 팩토리를 또 늘리고 있는데 임유환 선수 이제부터는 뭐 유닛 꾸준히 생산을 해내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진짜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 지금 리서치되고 있는 머신샵에서 리서치되고 있는 것이 지금 두 군데인데 저것의 리서치가 모두 끝나고 벌처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박정석 선수의 모든 공격이 무위로 돌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자. 정말 지금 타이밍 중요해요. 임현 선수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거죠. 팩토리가 3개도 채 지어지기 전에 머신샵을 2개를 빠르게 돌린다는 건 그만큼 벌처의 확충을 타이밍을 앞당기겠다는 거고. 그렇죠. 예, 박정석 선수가 질럿대고 위주로 뚫고 들어온다는 거. 벌써 타요. 자, 일단 셔틀에 질럿 타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임유환 선수는 역시 벌처를 확충해주고 있습니다. 벌처 나갑니다. 12시 쪽으로 나가는데요. 예, 처음에 갖춰져 있었던 시즈탱크가 그대로 있었다면 벌처 타이밍이 더 빨랐을 수도 있어요. 예. 아, 벌처가 없는 탱크 제대로 떨구는데요. 아, 이거 탱크 파괴되면 힘들어. 박정석 선수 몰아붙입니다. 아, 벌처가 한시만 가지 않았어. 떠나도 진짜 한두 타이밍만 늦었어도 벌처 더 쌓였고 막을 수도 있었는데 자 지금 앞마당에 극심하게 죽어 있는 예. 박정석 선수 그래도 막아내긴 막아내네요. 와, 예, 이거는 그래도 탱크를 그동안 쌓아놨었던 게 모두 이렇게 됐다는 측면에서 봤을 땐 박정석 선수가 이득을 본 거죠. 그렇죠. 두 번 연속 지금 같은 스토리를 재탕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임현 선수 진출 타이밍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임현 선수 일단 초반부터 강하게 밀고 들어오는 아, 이거? 언덕 위쪽에 탱크가 있나요? 그렇죠. 언덕 위쪽에서 지금 한기가 폭격을 해주고 있는데. 와, 이거는. 박정석 선수도 쏟아붓고 있는 상황. 일단은 앞마당 멀티에 깰 수 없지 않습니까? 탱크 하나하나 죽어나가는 게, 파괴돼 나가는 그렇죠. 게. 임유환 선수에겐 진짜 심대한 타격이에요. 이후에는 어쩔 수 없이 벌처 위주로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바로 또 뒤를 잇는 것은 질럿이 아닌 드라군이란 말입니다. 옵저버 이미 완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옵저버 한 개 파괴됐나요? 옵저버 전투 중에 예, 파괴가 된 듯. 예. 지금 잠실 체육관은 정말 마인 하나에도 예, 환호성을 지르시는 지금 팬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벌떡 일어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 지금 그런데 박정원 선수 이 라이벌 하면 우리가 일명 알고 있게 예전부터 땅따먹혔어요. 조금씩 누가? 그런데 이거는 예, 박정석 선수 유닛을 더 이상 낭비해서는 안 되죠. 그렇죠. 일단은 상대가 벌처 위주로 유닛을 조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맞는 어느 정도 좀 셔틀을 활용하는 컨트롤이랄까 네. 그런 것들을 좀 플레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분명히 박정석 선수 해볼만한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이런 식의 간간이
상대방을 찔러주는 이 유닛들에 올해 임유환 선수 예우꾼들 SCB가 타격을 받고 있는데요. 예, 박정 선수 잘하고 있는 것이 예. 옵저버가 그 조금 전까지는 없었고 옵저버가 있다고 할지라도 셔틀이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모든 유닛이 다 러시를 가는 것은 좋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자, 한 기의 벌초에 예. 의해서 6시 쪽 멀티는 발견이 되었죠. 질러 한두 개를 보내면서 스파이더마인 제거시켜주면서 아, 예, 이 지역을 또 공략을 하네요. 포턴 캐론의 사정거리 닿지 않는 곳에서 이면 선수 프로브 마를 공격을 해주고 있는데요. 아, 이면 선수 프로브 피해 제법 입혔어요.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게릴라 공격을 선택을 하고 있는데 공격 타이밍을 빨리 잡아줘야 돼요. 예, 그렇죠. 임유환 선수는 지금 딱 한 타이밍, 예, 한 타이밍 정도에 이제 벌처와 탱크로 딱 치고 나올 텐데 그 타이밍에 박정석 선수가 6시 멀티가 활성화되고 그 자원력을 바탕으로 물량을 쏟아낼 수 있는 타이밍이냐 없느냐 아니냐가 정말 이 경기의 승패를 좌우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박정석 선수 지금 멀티를 해고 또 하나 본진의 개괴의 6개. 자, 이제는 박정석 선수도 진짜 좋은 타이밍에 치고 나오는데요. 임유환 선수. 와, 6시 딱 확정하고 게이트 늘어나는 타이밍인데 근데 이게 도착할 때쯤 되면은 어느 정도 병력이 나올 텐데 그렇죠. 그 병력으로 저 러쉬를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 막아만 내면 박정석 선수 이 경기 이깁니다. 자, 임유환 선수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게이트웨이 박정석 선수의 물량에 맞서기 위해선 타이밍이 절묘해야 될 듯. 예. 아, 정말 다리 건너 이맵에서 테란이 자리 잡으면 프로토스가 정말 그렇죠. 쫓기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자, 박정석 선수의 표정입니다. 자, 지금 위급한 은필체 눈동자. 아, 그래도 아주 적절한 타이밍에 셔틀이 나왔죠. 자, 셔틀. 지금 터렛 완성되기 전에 덮쳐야 돼요, 지금. 아, 셔틀은 지금 와! 때려줍니다! 자, 임유환 선수 지금 어렵게 내려왔거든요! 아, 탱크. 이거 뭡니까? 아, 이게 웬일입니까? 예. 정말! 지금 탱크가... 4개와 씨의 탱크 5개를 바꿨어요. 정말 엄청나게 남는 장사죠. 야, 그러면서 지금 박정석 선수 영러시 안마당 쪽을 향해서 들어가는 진력과 그리고 드라군들. 그런데 지금 순식간에 마인에 전멸했어요. 주고받습니다. 예.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임유환 선수가 생각을 했던 것은 9시 쪽을 가져가겠다라는 것인데 그러면서 박정석 선수는 어느샌가 6시 가져갔고 그리고 5시 지역 안마랑 멀티까지도 이미 넥서스가 거의 다 소환이 된 상황이거든요. 네, 임유환 선수의 판단도 괜찮은 것이 어차피 하나의 게스 멀티를 더 가져가야 하는 상황인데 만약에 12시 쪽을 먼저 가져가려고 했었다면 예 우측으로 치고 들어오는 공격은 무방비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박정석 선수가 결과적으로 판단을 예, 어떤 유닛 활용에 있어서 실수가 나올 수가 있는 예, 실수가 크게 작용할 수도 있는 아까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죠. 그 병력으로 차라리 이 지역을 확실히 뚫어버렸으면 훨씬 더 편하게 게임할 수 있었을 텐데. 자, 임유환 선수의 9시 쪽에서 향하고 있는 조이기 라인은 확실히 좁은 다리이기 때문에 탱크! 예, 드래곤 낭비성이 심해지죠. 그렇죠. 아, 이거 임유환 선수 조금씩 잠식해 들어가고 있는데요. 앞마당 쪽까지 어차피 주 병력이 나오는 곳은 본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본진을 괴멸시키면 이 경기 이길 수 있다고 확신한 것 같아요. 임유환 선수. 임유환 선수의 동선을 보십시오. 11시에서 7시 쪽으로. 자, 그런데 이제 박정호 선수 유닛이 예. 나올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벌쳤는데 질럿이 딱 자리 잡았어요. 아, 여기에서 후속 벌쳐는 막 SCB에 걸리적거리고 있고요. 아, 이거 참 뭐 임유환 선수의 동선을 보면은 아주 진취적입니다. 상대방의 본진을 향해서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거고 예. 박정석 선수는 본진 쪽에서 처리를 하면서 다른 쪽으로 임유환 발을 선수의, 걷고 있어요. 예. 지금 최근 정말 양상이 테라는 조이는 입장 프로토스는 손의 입장이거든요. 임유환 선수 지금 공격 라인이 디펜스 라인을 포함한 것이거든요. 자, 임유환 선수의 벌처 그리고 탱크가 박정석 선수의 앞마당 쪽을 점령했습니다. 아, 유닛이 딱 끊기는 타이밍에 벌처가 지금 들어왔는데 박정석 선수 지금 자신의 앞마당은 디펜스 라인임과 동시에 예. 그 병력과 병력을 나누는 곳이에요. 아, 입구부터 지금 스파이더마인 위치 너무 좋아서 예. 그리고 CG탱크의 위치도 좋기 때문에 지금 병력 활용을 극대화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임유환 선수. 그렇죠. 그렇다면 또 이때 박정석 선수의 멀티 쪽에는 게이트웨이가 올라가고 있는지 그것도 아주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임유환 선수 중... 입장에서는 저 셔틀이 정말 눈에 가신데 SCB를 좀 더
앞으로 전진시켜서 터넷을 무한정 좀 지어주는 편이 예. 임유아 선수 입장에서는 낫지 않을까 싶네요. 이 6시 쪽을 볼까요? 6시 쪽을 보니까 그런데 지금 시간 더 이상 끌면 임유환 선수 지금 박정석 선수의 멀티 상황 예. 이거는 결정적인데요. 임유환 선수의 벌청 예, 프로브 도망가야죠. 아 이거는 정말 결정적인 타격이에요. 지금 박정석 선수 5시와 7시 사이를 뚝 끊어버리는 임유환 선수 거의 모든 프로가 6시 쪽에 있었을 뿐더러 6시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박정석 선수의 추가 확장 5시 지역으로 예 방어를 하기 위한 교두보인데 예. 6시까지 밀려버리게 되면은 5시 쪽에 있는 멀티 밀리는 건 순식간입니다. 박정석 선수 지금 멀티를 늘리고 게이트웨이를 늘리고 그리고 유닛이 나올 타이밍에 임유환 선수에게 허를 찌르고 말았습니다. 벌처로 지금 프로브 다 잡아요. 프로브만 노리고 있어요. 프로브만 물량이 나오면 자원이 있어야겠지라는 겁니다. 하이템 플러스 아이언스톰이 조금만 더 일찍 개발되었더라면 예. 박정석 선수는 저 벌처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가 있었을 텐데. 아 이거 혹시 결승전 지금... 아닌가요? 결승전 같습니다. 네. 네, 그 정도로 뜨거운데요. 지금 5시 쪽까지 만약에 벌처에서 타격을 입으면 박정석 선수 힘이 날리겠죠. 이 정도의 프로 피해라면은 지금 건설되어 있는 게이트를 모두 돌릴 수 있는 자원적인 여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예. 지금 K2A 쉬고 있습니다. 와 정말 임유환 선수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플레이하는 것이 지금 정말 날카롭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 벌처의 활약이 예 틈을 주지 않고 계속적으로 프로브만 노리고 있어요. 아 사이언스톰 뭐 재빨리 사용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 사이언스톰을 제대로 사용도 못해보고 비명행사한 하이템플러 너무 많거든요. 아무리 확장이 많고 게이트웨이 숫자 많더라도 뽑아낼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와! 자, 이곳 잠시 실내 체육관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서 임유환 선수는 최소 병력으로 최고의 지금 효과를 노리는 플레이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물량을 이미 갖췄어요. 네. 예. 김동규 내려오면은 지금 본진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박정석 선수거든요, 지금. 한 번의 치명적인 판단 미스가 이런 결과를 가져오네요. 예. 아, 임유환 선수. 초반에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면서도 일단은 뭐 공격적인 스타일로 나가면서 결국 6시 쪽을 파괴를 하고 있습니다. 방어 라인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박정석 선수. 예. 임유환 선수가 잘하고 있는 거는 하나의 지역에서 꿈을 거두지 않고 프로브를 없앤 다음에는 계속 다음 확장을 지금 계속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건 아주 좋은 플레이죠. 아, 벌처 안형 극대화. 오늘 임유환 선수. 임유환 선수 쏟아져요, 지금. 예. 자, 이것을 막아낼 박정석 선수의 병력. 지금 이 벌처와 야. 탱크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야. 힘들어요. 5시 쪽에는 자원 채취하고 있습니다만 그 게이트웨이가 미진해서 유닛들 나올 수가 없지 예, 않습니까? 이 정도까지 상황이라면 박정석 선수에게는 거의 지금 방법이 없는 실정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결승에는 이훈현 선수가 먼저 올라가 있습니다. 이번 경기 만약 임유환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 결승전에서 임유환 선수와 이훈현 선수의 황제의 자리를 놓고 펼치는 대결을 또 한번 볼 수가 있겠네요. 박정석 선수 힘듭니다. 아 이거 참 이 멀티를 하면서 뻗어나가는 타이밍도 정말 좋았는데 역시 정상적인 힘싸움을 펼치기에는 예 위치가 좀 불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거 참 박정석 선수 이쪽에 5시 쪽에 하나의 게이트웨이에서 이 많은 물량을 못 막죠. 감당해내기 힘듭니다. 임유환 선수 앞마당에 있는 미네랄까지 거의 다 캤어요. 예, 그러면서 지금 임유환 선수는 벌처로 재미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예. 그동안 모음가스로 탱크 이렇게 쏟아져 나오고 아크라이트4로 밀고 들어가는 임유환 선수. 순간 GG 선언이 되었습니다. 결승전은 예, 테란대 테란전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임유환 선수 오늘 프리매치에서 승리를 거둔 박정석 선수에게
주목을 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승리를 거두고 위기의 상황을 극복하고 라이벌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오늘 KTF 빅이베 스타크래프트 4대 천왕전에서 결승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박정석 선수, 뭐 하나 아쉬움이 없는 플레이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 경기에서 패배를 하고 이제 3차회전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너무나도 아쉽게 됐어요. 사실 단판 승부기 때문에 더 아쉬운 마음이 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 초반 경기에서의 이 박정석 선수의 밀어붙이는 힘, 정말 이래서 박정석이다라는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임유환 선수 도망가지 않고 뭐 방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하셨던 대로 방어선이 곧 공격선이 돼서 정말 힘있게 밀고 나가는 이 경기 아주 잘 봤는데 네. 정말 그 한 타이밍의 경기의 승패가 이렇게 좌우될 수 있는 겁니까? 임유환 선수의 앞마당 네. 지역에 그 피해가 상당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상당히 피해를 많이 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여유를 박정 선수를 가지고 네. 확장에 좀 더 신경을 썼던 예. 예. 그 타이밍에 임유환 선수가 진출하고 난 타이밍이 너무 좋았던 것도 있지만요. 예. 박정석 선수의 한순간의 판단 미스로 인해서 그 많은 유닛을 스파이더마인에 의해 예. 그 전부 소진한 것이 결정적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게 예. 결정적이었죠. 이 예. 게스도 먹지 않는, 게스도 소비하지 않는 이 유닛, 또 이 벌처가 이 라이벌 맵에서의 거의 주역이었어요. 그렇죠. 오늘은 진짜 뭐 이윤현 선수가 아니라 임유환 선수에게는 이 벌처의 활약이 박정석이라는 큰 벽을 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결승 경기는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 박정석 선수 패배를 하면서 홍진호 선수와 3-4회전을 치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결승에는 임유환 선수와 이윤현 선수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뜨거웠던 준결승을 뒤로 하고 3, 4회전 홍진호 선수와 그리고 박정석 선수가 치르는 3, 4회전을 지켜보실 텐데요. 3, 4회전 중계는 최상용 캐스터와 그리고 성상훈 씨 그리고 이승원 해설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3, 4회전에서 뵙겠습니다.